자, 1과가 얼마 안 남았죠, 우리. 1, 2, 3, 4, 5형식까지 나간 거고요. 오늘 본문을 이제 막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1과에 여기에서 요 8문장이 있는데 요 8문장에서 아무거나 세 문장씩을 부를 거예요. 세 문장을 부를 거예요. 그럼 그거를 문법 선치고 표시해야 되는 거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사가 문장에서 뭐 하는지,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 하는지, 부사가 문장에서 뭐 하는지는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밑에 타목관계, 접목관계 그대로 쓰세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다 그대로 쓰세요. 하나의 잠잠하게, 하나의 부러진 다리. 쓸데없는 짓거리 같지만 중요해. 그리고 비동 옆에 뭐 오는지 예문 쓰세요. 일동 옆에 뭐 오는지 예문 쓰세요. 형자 옆에 뭐 오는지 예문 쓰세요. 99%하고 1%란 말을 써야 돼요. 돼지꼬리 땡냐도 있고 형용사 부사 뜻도 써 있네요. 쓰세요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네가 나중에 알아. 일과가 중요했구나. 그 다음 가서요.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명사, 형용사, 부사 시험 보겠습니다. 주는 이거예요. 1, 2, 3, 4, 5형식 우리가, 통째로 그냥 시험 봅니다. 통째로 그냥 시험 봅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시작하면은 뭐부터 하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틀을 먼저 그리세요. 이건 보고 그려. 이건 보고 그려. 자, 다 그린 사람은 덮으세요. 이렇게 하고 문장 뜻을 뒤죽박죽 불러주실 거야. 문장 뜻 뒤죽박죽 불러주실 거야. 1형식에서 뒤죽박죽, 2형식에서 뒤죽박죽, 3형식에서 뜻만 불러주실 거야. 3, 4, 5형식도 다 그렇게 뜻만 불러주실 거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연결해서 쓰는 거. 여기 am이 비동의 2형식의 뜻이 뭔지, 1형식의 뜻이 뭔지 쓰셔야 되고요. 여기는 오늘 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고 쓰는 거고 요거는 보고 쓰고, 요거는 뜻 불러주면은 쓰셔야 됩니다. 맨 위에 거는요, 맨 위에 거에 you are happy, are you happy 요거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 아니다. 요건 빼고요. 요것만 보겠습니다. There are books까지는. There are books, there is God 해가지고 여기는 뜻을 불러주실 거야. 꽉 세치고 얘는 형광펜 쓸 필요 없어. 그냥 연결시켜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S들이 다 동그라미 돼 있고 저번 시간 끝나니까 솔비가 선생님 여기에 타목에 동그라미 안돼 있어요 뭐 이런 말 하던데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만 안 해도 틀렸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똑같이 그거를 내가 3월 달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놓은 건데 그거를 흐트리면 안 되겠죠 문장 뜻을 불러주시는데 그 얘기를 하실 거야 목적어하고 목적격 표시가 돼 있고 뭐 이퀄인지 아닌지 표시가 돼 있죠 뜻도 써 있네요. 동명사의 뜻이나 현재 문사의 뜻써 있네요. 불러주니까 까먹고 못 쓰는 것 때문에. 여기 중에서 어떤 거는 슬래시하고 물결 표시 LY가 있네요. 전치 사이는 세 가지가 써 있네요. 그리고 뭐하고 뭘 연결해서 빨간색으로 연결해가지고 A로 끝나면 뭐라고 써 있네요. 그렇게까지 불러줄 거예요. 니나 깜빡하고 못 쓰는 애들이 있어. 틀린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까지 불러주실 거예요. 단어를 많이 본다 그랬는데 단어를 많이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단어를 보진 않겠습니다. 단어 괜히 외웠네. 그런 게 어디 세상에. 괜히 외운 게 어딨어. 자, 3분 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12월 15일 날짜 적고 이름 적어주세요. 자, 문장 불러드릴 테니까 문장 받아 적고 문법선 그려주세요.
I needed something that is good to drink. 자, 동사 몇 형식 동사인지 동사 밑에다가 두 개 다 적는 거 있고요. 동사 밑에다 동사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괄호 쳐야 되는 거 두 개 있습니다. 괄호 쳐야 되는 거 두 개. 네 괄호 치는 거 하나 있고요. 괄호 치는 거 두 개 있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쳐서 위에다가 쓰는 거 있고요. 동그라미 쳐서 위에다 세 글자 적는 거 있고요. 준아, 아까 밑에 거 좀 보자. 아, 발음도 좀 정돈했나? 어, 뭔지 나오네. 발음도. 자, 다 됐으면. 자. The fact is that he is not quick. The fact is not, the fact is that he is not quick. The fact is that he is not. 주어 표시하고요. 주격 보어 표시하고요. 괄호가 두 개 있습니다. 주어 밑에다 주어 표시하고 동사 밑에다가 몇 형식 동사인지 표시하세요. 다음. When he was young, he was very quick. When he was young, he was very quick. 여기는 괄호가 총 3개 있고요. 똑같이 주어 표시하고 동사 밑에다 몇 형식 동사인지 표시해주세요. 다음 타목관계 적고 문장 적고요. 접목관계 적고 문장 적어주세요. 타목관계 문장 나는 그를 사랑한다. 접목관계는 나를 봐. 문장 적고 영어로 문장 적고 밑에 필기해야 되는 거 적어주세요. 자, 접목 관계에서는
바로 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치고 밑에다가 적는 것도 있어요. 생략 가능하면 표시해주시고. 화목관계는 나는 그를 사랑한다. 접목관계는 나를 봐. 밑에다 표기해야 되는 한글로 적어야 되는 거 적어주세요. 자, 다음.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분사가 뭔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뭐다 적어주시고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뭐다 적고, 그 각각의 세 개에다가 다 바로 알맞는 바로 치고서는 위에다가 줄여서 뭐라고 우리가 부르는지 적는 것도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위에다가 바로 치고 위에다가 줄여서 어떻게 부르는지 적어주시고요. 자, 예문은 자고 있는 아기 적고, 부러진 다리 적고요. 자고 있는 아기 적고, 부러진 다리 적고, 바로 치고 화살표로 연결해야 되는 거 연결하고, 밑에다 품사 적어야 되는 건 품사 적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동 플러스 뭐 나오는지 적으시고요. 비동 플러스 뭐 나오는지 적고요. 비동 플러스 뭐 나오는지 적고, 문장은 그는 빠른 상태이다. 그는 빠른 상태이다. 좋고요. 바로 치고 동사랑 연결해서 밑에다 적는 거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일동 플러스 뭐 나오는지 적고요. 일동 플러스 뭐 나오는지 적고, 자, 그는 빨리 걷는다. 이모는 그는 빨리 걷는다. 마찬가지로 바로 칠 거 치고 동사랑 연결해서 밑에다 필기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다음 형자 플러스 뭐 나오는지 적고요. 그는 빨라 보인다. 형자 플러스 뭐 나오는지 적고, 그는 빨라 보인다. 자, 뭐가 몇 퍼센트인지도 적어주세요. 뭐가 몇 퍼센트인지.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어 적고요. 주어 적고요. 기호 적고요. 단어 적어주시고 발음도 적어주세요. 주어라고 적고, 기호 적고, 영어 단어 적고, 발음 적고. 그 다음에 동사 적고, 기호 적고, 단어 적고, 발음 적고, 목적어 적고, 기호 적고, 단어 적고, 발음 적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형용사, 부사 다 똑같이 적어주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형용사, 부사. 알아나 그 밑에다가 어나어나 글 깔고, 그거 펴서 깔고 좀 적어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형용사, 부사. 기호, 단어 발음 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 시험지 뒷좌우로 넘기고요. 가로로 하고 1, 2, 3, 4, 5형식 핸드아웃 보고서는 왼쪽에 한글로 된 거 먼저 보고 적어주세요. 1형 완전 자동사 보어 X 목적어 S 가로로 하는 게 편할 거야. 알아나? 가로로 그 동영 시험지를 보고서 적으라고요. 핸드아웃 보고서는 1, 2, 3, 4, 5 형식 핸드아웃 보고 보세요. 여기까지 적는 거야. 여기 요거 왼쪽 거 빼고 요거 있지 세 칸 쭉 밑으로. 응? 정호야, 정하나 보이니? 요거 세 칸 쭉 적는 거야. 일형 완전 자동사 쭉 밑으로.
그런가요? 자, 적었으면 선생님이 문장을 섞어서 자 핸드아웃에 집어넣고 자, 문장을 섞어서 불러줄 테니까 알맞은 형식 옆에다가 적어야겠죠. 알맞은 형식 옆에다가 적고 얘기해 주세요. 자, 나는 존이다. 나는 존이다. 나는 존이다. 몇 형식인지 몇 형식인지 적어주시고요. 판이 좁아서 몇 형식인지 옆에다가 적기 힘들면 앞에다가 몇 형식이라고 문장 앞에다가 몇 형식이라고 적으세요. 문장 앞에다 몇 형식이라고 적으세요. 나는 존이다. 자, 괄호 쳐야 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 밑에다가 문장 성분 기호로 표시하는 거 있고요. 동사 몇 형식 적고요. 자, 다음. 나는 행복하다 적고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적고 몇 형식인지 잘 적으세요. 자, 왼쪽에다 적어놓은 거 옆에다가 알맞게 적으면 되는데 판이 적거나 하면은 문장 앞에다가 몇 형식인지 표시를 해주세요. 이따가 채점할 때 선생님이 어디다 적었는지, 몇 형식으로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다음, 나는 좌안을 싫어한다. 나는 좌안을 싫어한다. 나는 좌안을 싫어한다. 나는 존을 싫어한다. 몇 형식인지 적고 괄호 친 건 하나 있고요. 자, 필기에서 존 밑에다가 뜻도 적는 거 있고요. 무슨 관계인지 표시를 해야겠네요. 내 취미는 노래하기이다. 내 취미는 노래하기이다. 내 취미는 노래하기이다. 자, 이것도 동사 밑에다 몇 형식인지 적고 괄호 치는 거 있고요. 주어랑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자, 노래하기라고 적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 있죠? 노래하기라고 적고 동명사인지 현재부사인지 적으세요. 다음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적고 몇 형식인지 밑에다 적고 그래서 뒤에 나온 것들 문장 성분 알파벳으로 잘 적고요. 위에다 뜻도 적어야 되죠.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그리고 삼형식으로도 바꿔서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삼형식으로도 바꿔서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를 삼형식으로도 바꿔서 나는 책을 주었다 이에게. 자, 몇 형식인지 동사 밑에다 표시하고 무슨 관계인지 표시하고 대괄호 치는 거 있고요, 꽉쇠 치는 거 있고요. 자, 전치사 세 개 있는 거 전치사 세 개 적어주시고요. 전치사 3개 있는 거 전치사 3개 다 적어주시고요. 필기하고 다 적었죠.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밑에다가 몇 개인지 옆에서 뒤에 나온 것들 밑에다가 영어로 필기하는 거 있고 위에다가 뜻 쓰는 것도 있고요. 삼형식으로 바꿔서 무슨 관계인지 표시해야 되고 세모 치는 거 있고 꺽쇠 치는 거 있고 네가로 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전치사 세 개 표시하고요. 다음. 자, 내 여동생은 노래하는 중이다. 내 여동생은 노래하는 중이다. 몇 형식인지 옆에다가 알맞은데다 적고요. 한이 없어서 다른 걸 적었으면 문장 앞에다 몇 형식이라고 적어주세요. 내 여동생은 노래하는 중이다. 아, 주어 표시하고 뒤에 나온 문장 성분 표시하고 바로 치는 거 하나 있고요. 아, 노래하는 중이다. 노래하는 중 적고 옆에 동명사인지 현재부터인지 한분인지 동명인지 적고요. 주어랑 동사랑 어떤지 표시해 주세요. 신이 있다 적어주세요. 신이 있다. 신이 있다. There로 시작하고요. 같은 문장 세 개 더 적어야 됩니다. 신이 있다. There로 시작하고 첫 번째 문장 세 단어고요. 두 번째 문장도 세 단어,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두 단어 있습니다. 두 단어씩입니다. 신이 있다. 적고 같은 문장들 다 적어주시고요. 자, 계열에다가 알맞은 가로치고 위에다가 무슨 부사인지 적는 거 적어주시고요. 주어 표시하고 동사 몇 형식인지 표시하고 주어 표시하고 동사 몇 형식 표시하고 자, 이 첫 번째 문장 위에다가 책들이 있다로 적어주세요. 책들이 있다. 책들이 있다. 또 적고요. 여기도 동사, 동사 표시, 주어 표시 해주세요. 신이 있다. 문장 총 4개, 세 단어짜리 2개, 두 단어짜리 2개. 주어 표시하고, 대통식이 표시하고요. 다음. 우리는 좌를 보스로 만들었다.
우리는 존을 보스로 만들었다. 우리는 존을 보스로 만들었다. 탁한 부족해서 다른 데다 적는 학생은 문장 앞에다 몇 평씩인지 적어주세요. 자, 동사에다가 몇 평씩인지 적고 동사 뒤에 나오는 것들 문장 성분 알파벳으로 적고요. 바로 치는 거 두 개 있고요. 서로 같은지 다른지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활동을 노래하기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 활동을 노래하기라고 부른다. 몇 평생인지 적고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들 비율을 적고요. 서로 같은지 다른지 표시하고요. 우리는 그 활동을 노래하기가 뭔지 적어주세요. 동명인지 현분인지. 동명인지 현분인지. 다음에 여기 잔이 온다 적어주세요. here로 시작하고요. 잔이 온다 적어주시고요. 같은 문장 두 개 더 적을 겁니다. 여기 온다 잔이 온다 here로 시작하기 시작하는 문장 적고 아까처럼 똑같이 무슨 부사인지 위에다 적고요. 몇 형식 동사인지 적고 주어 표시하고 같은 문장 옆에다가 적고요. 그 문장에 선 맞춰서 같은 문장 네 단어짜리, 다섯 단어짜리 적는 거 있죠? 전이 이 장소로 온다. 적어주세요. 자, 주어 표시하고 동사 몇 형식 동사인지 표시하고 바로 치는 거 있고 생략 가능한 거 표시하고요. 접목 관계 있으면 다 표시해 주세요. 다음, 우리는 존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존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몇 형식인지 적고 문장 성분 뒤 밑에도 적고 서로 같은지 다른지 표시하고 오답도 표시해 주세요. 오답도 슬래시 치고 오답도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존이 노래하는 중인 걸 봤다. 우리는 존이 노래하는 중인 걸 봤다. 몇 형식 동사인지 적고 문장 성분 뒤에 나오는 단어들 문장 성분 적고 같은지 다른지 적고 동명인지 한분인지 적고요. 자, 아까 2형식하고 2형식에 적었던 문장들하고 방금 적은 5형식에서 적었던 문장들 동그라미 쳐서 연결해서 적는 거 있었죠? 뒤에 보어 부분 동그라미 쳐서 연결해서 적는 거 적어주시고요. 뭐로 끝나면
뭐뭐다 그거. 다음에 비동 1부일 때 뜻, 비동 2부일 때 뜻. 적어주세요. 비동 1부일 때 뜻. 일형식 옆에다가 비동 1부일 때 뜻. 이형식 옆에다가 비동 2부일 때 뜻. 적어주세요. 다음, 해는 동쪽 언덕에서 뜬다. 해는 동쪽 언덕에서 뜬다. 주어 표시하고, 생략하는 거 얼마 전 괄호 쳐서 표시하고, 접목관계 표시하고, 동사 몇 형식인지 표시하고. 다한것 같네요. 네, 동쪽 언덕에서 뜬다. 자, 질문 있는 사람. 힌트가 필요하다. 질문 있는 사람. 뭐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형용사, 부사, 목적어. 명사, 형용사, 부사도 좋고. 또 질문 있는 사람.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쓰세요. 자기가 적은 문장이 몇 형식인지 잘, 몇 형식짜리인지 잘 적어줘야 돼요. 한 없어서 다른 데다 적었으면은 잘 표시해주세요. 5분이 되게.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죠? 자, 시험 여기까지 보고 시험지 앞에다가 내주시고요. 두개 가로 한쪽 모서리에다가 모아주세요. 시험지 앞에 내고 조개 떨어 모으고 쉬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정우랑 조한이 사진 바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요. 정우랑 조한이 사진 찍어서 시험지 잘리지 않게 화면 안에 꽉 차게 보내세요. 시험지에 이름 앞 뒤로 잘 써서 보내세요. 자, 이제 한번 쉬었다 하자.